오늘은 창세기 39장에 담겨진 보물들을 자 여러분에게 소개를 원합니다. 우리 39장을 잘 이해하려면 37장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37장은 하나님의 꿈에 요셉에게 요셉의 미래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모든 식구들의 리더가 될 것을 가르쳐주는 꿈을 준 것입니다. 그 꿈을 안고 있는 요셉이 생각지도 못하게 노예로 팔려가 버리는, 형들에게 배반을 받는, 목숨은 겨우 얻었지만 그건 어쩌면 이런 것부터 못하는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방 나라의 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건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셉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고 심지어는 계획까지도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면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요셉을 크게 들었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그들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도 요셉을 병들지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39장은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 집에서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요셉의 억울한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히 보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39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노예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 노예가 되었고 요셉이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서 그곳에서도 머리가 되는 위치에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것, 명예를 얻는 것,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부유함을 얻는 것,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된 삶은 없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도와주셨습니다. 요셉의 마음을 지키도록, 병들지 않도록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형의 손에 지켜주셨습니다. 보디발 아내를 겁탈했던 누명을 썼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마음을 붙잡아서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병들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인내하는 마음을 훈련시켰습니다. 꿈이 이루어지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을 통해 인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형들의 배반에 형들을 미워하지 않도록 마음의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하심을 믿는 굳건한 믿음도 훈련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종살이 감옥살 통해서 사람을 섬기는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훗날 요셉은 멋진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심으로 그는 오히려 복된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시 온전한 계획을 알고 있는가?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때때로 주어지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성장의 훈련을 받는 기회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어려움 가운데 불평하고 누구 책임이라 따지고 마음에 상처받는지 한번 깊이 물어보시고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초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Pardon for sin and a peace that endureth Thine own dear presence to cheer and to guide Strength for today and bright hope for tomorrow Blessings on mine with 10,000 beside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Would you?